민주공화국에 불통령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오지 않고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9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하더니 내년도 예산안 협조를 구하는 시정연설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처럼 비겁하고 후한무치한 대통령이 또 있었습니까?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공천 거래 육성이 공개된 뒤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대통령의 직접 해명과 사죄를 촉구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 최악의 불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에서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의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6개월 내내 터져나온 대통령 부부의 온갖 부정 비리 의혹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밤잠을 설쳤다는 사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문 내내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 민생도 살아나고 있다,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강변했습니다. 고통에 허덕이는 국민의 현실을 무시한 뻔뻔한 자화자찬입니다. 정부가 갖가지 미사 여구를 동원했지만 2025년 예산도 결국 민생과 한참 동떨어진 초부자 감세 예산, 윤석열 정부 재논의 물대기 예산입니다.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사 기조 유지로 재정 수입을 악화시키고 법무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특활비와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한 대신 국민 재난안전과 역사 왜곡 대응,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등은 축소했습니다. 민주당이 바로 잡겠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지원과 국민 안전사업 확대, 아동수당 등 저출생 예산 확충과 무상교육 국비 지원 유지 등을 관철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2025년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윤석열 정권을 대하는 국민의 마음도 냉랭해질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차가워진 11월의 거리를 뜨겁게 달군 국민의 명령은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공천 개입, 공천 거래 육성에 대해 해명하고 사죄하라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대통령실 참모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이 확고한 민심입니다.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 개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빠진 그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원 비상행동을 시작합니다.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할 때까지 매일 저녁 국회에서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고 국정농단 진상규명의 끝장을 볼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